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를 옹호한 거죠. 사실을 호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인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을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건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11번 행사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회경제적으로 공화당과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바이든 본인을 수사했습니다. 바이든 조사받았어요. 특별검사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계 로버트 허 검사라는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특검 맡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전에 부통령 할 때에 국가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 수사했고 본인 불러다 조사했고요. 조사한 그 내용, 녹취록이 공개돼 있습니다. 내용 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허 검사가 결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불기소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이든은 기억력 나쁜 노인이었다. 인터뷰해보니까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격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특검을 받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은 이런 거예요. 연기금이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오니까 이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거부했고요. 사유지의 습진 환경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개정안을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수질을 지키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거부했고요. 전기차 충전기 철강제로 바이 아메리카 폐지 그러니까 수입할 수 있게 하자고 하니까 아니 미국 기업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걸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 경제정책이잖아요. 본인이나 가족의 이해관계 수사 이런 데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범죄 수사할 때 검사장이 수사하는데 법무장관이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체로 같죠. 그런데 이해상충이 있는 수사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 이해상충이 있는 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본인이 혐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사겠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지명합니다.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지명을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이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직접 조사받고 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클린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일 때 특별검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공직자 윤리의 핵심인데 이해상충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특검을 특별히 방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특검 임명까지 막지 못했지만 옛날에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돼서 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특검이 출두해서 이 조사를 받아라 소환 조사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료 제출해라 그랬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상원과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요. 탄핵이 되려고 할 때 임기 도중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임기 못 채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이런 점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서 이야기할 텐데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사퇴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승병 박사하고 워크노믹스 시간이에요. 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일본. 일본이 이렇게 변한 데는 예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원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사의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 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 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복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 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승원 시사평론가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2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렇게 됐네요. 징검다리로. 네네. 아, 지금 좀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 오늘은 특별히 모셨죠. 어떤 상황이죠? 이게 보통 한 사람이 좀 망가지면 한 사람은 반사익을 얻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트럼프는 지난 4월부터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네, 거기서 뭐 초점을 잃고 졸았다고 하는 뭐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그리고 재판 또 무슨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 여성이 화제에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으면 반사이익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바이든은 스스로의 지지율을 알아서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 아. 그래서 정말 뭐 저희들도 선거 때마다 왜 이렇게 찍을 사람이 없냐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지만 이번 미국 대선처럼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양당의 후보들이 이렇게 나란히 국민들을 이렇게 실망시키는 경우가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바이든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충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 경합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데는 이미 사실 정해져 있고 경합주 6개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대의원,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이 270명이 넘어서야지만 이제 네.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현재 바이든은 이미 뭐 저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바이든 찍을 사람들 빼고 그 쭉 해봤더니 270명 중에서 지금 45명 정도가 모자라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현재 경우는 현재 지지율 기준으로? 지지율 기준으로. 그래서 225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45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네네. 이 45명이 결국은 경합주에서 이제 와줘야 되는 거죠. 전체 선거인단 540명이고 주별로 네. 선거인단이 다 있는데 지금 지지세를 얻고 있는 주들 거를 다 선거인단 합치면 270이 넘어서야 사실 과반이니까 당선되는데 네, 그중에 네. 한 45명 빠진다.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든 27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쭉 뭐 CNN이나 외신 등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바이든은 45명이 지금 모자라고 오히려 트럼프가 조금 우세해요. 한 10명 정도를 더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보다 10명 더 많이. 더 많이. 하지만 270명까지 다가가지 못했네요. 네, 트럼프도.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뭐 한 30-40명 이 선에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합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여론조사 보면은 다른 데 조사 거의 안 하고 경합주만 이제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 뉴욕 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 이런 데서 이제 여론 그 공동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유권자가 4,097명이었고요. 네. 근데 이 경합주 6개 가운데 단 한 곳만 빼고 트럼프가 다 이겼어요. 아, 네. 그래요? 특히 네바다랑 조지아 같은 경우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해서 아예 이제 압도하고 있고 미시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에서도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스콘신 딱 한 곳만 남겨두고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으니 바이든 입장에서 정말 속이 타죠. 그러네. 그 네바다는 네.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 생각엔 한 경기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전에는 왔다 갔다 하던 주였는데 네. 최근 한 1-20년은 계속 민주당이 됐던 것 같은데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계속 최근에 이기는 것처럼 보니까 그런데 더 됐어요. 네바다도 저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더니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 대선에서는 뭐 네. 중간 선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에서는 네바다가 그래도 어쨌든 근소한 차라도 네네. 민주당 쪽에 계속 했다가 지금은 네바다에서도 지고 있으니까 상당하죠. 근데 사실 네바다가 그 선거인단이 6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한 석이 중요한 거니까 한 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20년이나 지지했던 그 주에서 민주당의 등을 돌렸다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바다가 캘리포니아 바로 안쪽에 그
네. 그곳이죠. 우리 게임하러 가는. 중서, 게임.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가 있는.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네바다. 사막만 있는 곳인 것 같긴 한데,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곳이네요. 저는 근데 사실 조지아 얘기가 더 흥미롭네요. 조지아, 저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었는데, 네. 아틀란타에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들도 오고,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지아가 옛날에는 사실 조지아 노예주잖아요. 그렇죠, 옛날 남부 빨간 주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데였는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하고 약좀 혁신적인 분위기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었는데 다시 또 지금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지아가 2016년에 트럼프를 뽑고 2020년에는 바이든을 뽑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지아와 네바다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스콘신 한 곳, 지금 여섯 개 중에 한 곳만 이겼다고 했잖아요. 위스콘신이 이제 10석을 갖고 있는 선거인단 10석, 10명이 할당된 곳인데 여기도 오차범위 내, 그러니까 47대 45로 근소하게 이기고 있어서 이거 이겼다고 말하기가 민망하죠. 여론조사 결과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추락하고 있다. 그러네요. 한마디로 좀 비호감 선거 같은 분위기가 좀 나네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싫어 선거? 예,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싫으니까 얘를 어쩔 수 없이 찍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비호감 선거에서는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보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셨지만 아랍 출신하고 무슬림 유권자들은 또 등을 그렇죠. 돌리고 있다면서요. 그 뉴스 제가 봤어요. 역시 같은 여론조사예요.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에서 했더니 무슬림 뭐 혹은 아랍 출신 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57, 바이든이 25, 두 배가 넘어요. 그래요? 네, 숫자 좀, 어떻게 그렇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사마다 뭐 CBS냐 뉴욕타임즈냐 CNN이냐 조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조사가 좀 튀는 조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무슬림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뉴욕타임즈 조사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샘플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래도 경향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상당히 앞서고 돌아서. 있다.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저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을 막 대놓고 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홧김에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조사를 쭉 말씀드리면 여섯 개 경합주라고 말씀드렸고 18세에서 29세까지 이 젊은 층도 그렇고 또 히스패닉 유권자들 워낙 많잖아요. 또 이민자들 많으니까. 여기서는 요거 그러니까 젊은 층과 히스패닉만 봤을 때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약간 동률. 근데 압도적으로 바이든과 민주당 쪽에 표를 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도 역시 이 트럼프가 지금 어쨌든 동률로 나온다는 거는 역으로 바이든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되고요. 그리고 애리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리조나에서 지난 선거 2020년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15,000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예요. 15,000표. 근데 여기 무슬림 인구가 11,000명이래요. 어이구. 그러니까 어이구. 약간 삐끗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미국 선거제도가 참 묘해서 말할 때마다 선거제도는 묘한데 어쨌든.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향후. 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찍던 사람들이 뭐 트럼프로 가지 않더라도 투표를 안 해버리면 이제 그만큼 트럼프는 또 반사익을 얻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젊은층, 히스패닉, 뭐 무슬림, 기존의 어떤 그 문법상 민주당을 찍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상에서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향적으로 계속 돌아서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네바다주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던 주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무슬림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던 계층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소수민족이나 젊은 층 히스패닉에서도 많이 또 뺏기고 네. 이런 상황이네요. 네, 총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 사퇴론이 나오는 건가요? 저 후보 사퇴론 칼럼이 뭐 USA 뭐 칼럼 같은 데서 일부 후보 사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 대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뭔가 딱 그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니키 헤일리가 끝까지 쫓아가다가 어쨌든 이제 워낙 압도적인 넘사벽의 어떤 숫자를 보고 니키 헤일리가 결국은 드랍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2위, 3위를 하던 어떤 민주당의 후보, 사실 이름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예전에 이 뭐 힐러리랑 오바마랑 당내 경쟁, 이게 호시절이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렇게 어쨌든 후보군들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대권 후보자가 있는 게 좋은 시절이었지. 지금 바이든 뭐 고령, 뭐 나이 문제, 뭐 치매 의혹 뭐 등등 있는데 이런 사람의 또 대안조차 없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칼럼에서는 뭐 어디 어디 주지사들도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과연 후보 교체가 될까. 근데 예전에 68년에 어쨌든 한 번 사례가 있었대요. 린든 존슨 당시 이제 현역 후보였는데 사퇴한다라는 얘기를 3월에 네. TV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네. 68년에 린든 존슨도 뭐 사퇴했는데 중간에 바이빔이라고 못할 거 있어? 뭐 이런 의견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죠.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얘기 하셔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네. 했더니 연초에 이럴 때 뉴욕타임즈에서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팟캐스트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보니까 미국 선거제도 진짜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선거인단 예비선거를 쭉 하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양쪽이 모든 주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긴 선거인단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선거인단 숫자대로 그 8월 달에 열리는 뭐 전당대회, 그 전당대회 내셔널 컨벤션, 네, 네.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 뭐 공화당 컨벤션 양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주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는 바이든한테 투표하기로 이미 예비선거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든한테 투표합니다 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래요. 선거인단 현장에 가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뭐죠? 그 배신 투표라고 하나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전체 판세를 뒤집을 만큼 배신 투표가 많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어쨌든 뉴욕 타임즈 그 얘기를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면 그대로 지는 거예요. 어차피 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해라. 무슨 결단이냐면 네. 그냥 후보를 사퇴하고 그 자리에서 그게 규정이 민주당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작해 전당대회 시작해서 후보가 선출될 때 끝난다. 그 후보 선출 안 돼. 1차 과반수를 얻어야 후보가 선출된다. 이렇게 네. 돼 있어서 1차 투표에서 못 정하면 2차, 3차, 4차, 5차, 100차까지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이벤트를 해서 누구라도 그 사이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952년에 아이젠하워가 네. 공화당에서 한번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뭐 될 때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낮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가능할 수 있는데 사례도 많지 않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최근에 그 USA Today인가요? 네네, 거기서 나왔던 USA 칼럼도 Today. 그렇고 어쨌든 네. 가능하니까 시도라도 한번 해봐라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진다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칼럼이 참 재밌었던 게 USA 그 칼럼이 지난 2020년은 당신이 칼럼즈 뛰어났네요. 아, 지금 나오네요. 네네. 당신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트럼프를 패배시켰고 이번에는 안 나옴으로써 트럼프를 패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제목이 있던 것 표현이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 훌륭한 문장인데. 아까 그 칼럼 제목 보니까 그것도 네. 트럼프로부터 미국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당신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I save America 뭐 이렇게 써놨네요. Save America from 네. Trump 네. 이렇게. 그래서 네가 그만두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노골적인. 뭐 칼럼이면 저 정도 톤으로 써줘야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 특검 안 받으면 탄핵한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도 후보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억울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 지금 사실 경제 지표 같은 거는 또 좋잖아요. 계속 미국 경제 너무 좋아서 우리 항상 문제인데 우리가 저 나라 주가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래 뭐 이러고 주가 있죠. 오르고 우리 안 오르고 그리고 거기는 계속해서 뭐 금리 고금리 가져가도 되고 경제 네네. 좋으니까 그럼 우리 따라서 고금리 가느라 막 죽어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이제 최고치가 있었죠. 22년 9월에 9.1%까지 치솟았다가 쭉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어쨌든 많이 잡혔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아서 지금 너무 좋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도 못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가는 25%가 상승했대요. 네. 최근 이제 바이든 임기 중에.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지금 4월 중순부터 뉴욕에서 뭐 형사재판 받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보통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체감 지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잡았다고 하고 뭐 3%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스비, 그 기름값하고 뭐 부동산, 생활비 이런 거잖아요. 정말 체감 지수.
그런데 아까 네바다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관광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뭐 부동산이든 물가든 뭐든 다 안 잡히니까 네바다에서 민심이 확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는 괜찮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뭐 특히 이제 생활비, 부동산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 한 35%만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 65%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BS 조사였는데. 그리고 지금 불법 이민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 이민자들을 당장 내쫓겠다. 그들은 범죄자들이다.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이든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필하기 위해서 국경지대도 가고 이랬었는데 불법 이민자가 여전히 세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이제 지금 뭐 몇 달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보이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외교 정책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바이든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 그리고 참 재밌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건 다른 건데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소가 어떤 여론조사 기관과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3%,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바이든의 현재 대이스라엘 정책이 국익보다는 국내 정치에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53%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러니까 대이스라엘 정책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국익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잖아. 네. 너 지금 대선 앞두고 네 정치, 국내 정치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마음 줄 곳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는 것도 그런 굉장히 크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난 19일에 그 이제 조지아주 조지아주 네, 6개 경합주에 있는 네. 하필이면 이 학교가 조지아주에 있었어요. 네. 이 조지아주에 있는 그 애틀랜타 모어하우스대 졸업식에 갔어요. 네. 그래서 졸업식 연설을 한 건데 5월 19일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네, 바이든 네. 대통령이. 이 학교에서도 이제 항의 시위가 있었고, 이 학교가 왜 그 유서깁냐면 흑인 남성들만 다니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고 유명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죠, 조지아주죠, 학교죠.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전 시위가 지난 4월 18일부터 컬럼비아 대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네. 지금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3천여 명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달 초만 해도 굉장히 좀 시니컬한 평화적인 시위는 내가 지지하지만 폭력은 반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아뜨거하고 이제 졸업식에 가서 한 얘기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가자지구와 인도적 위기를 언급하고 또 나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를 지지한다. 당신들의 목소리는 전달돼야 하고 난 그것을 듣겠다고 약속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이달 초에 있었던 발언에서 훨씬 더 누그러진 어떤 톤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그리고 유색인종들이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톤 조절을 분명히 한 거겠죠. 이 졸업식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경제를 핑계로 뭐 여론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고 답은 하는데 실제로는 가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제 머리는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가슴은 다른 그렇죠. 거죠. 뭐 가자지구에서 심각하게 사람들이 여성 아이들이 뭐 70%라고 하니까 피해자들의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사람들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런 울컥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 이제 표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싫은 감정이 먼저 생긴 다음에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명분. 아이고 물가도 높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다른 게 다 마음에 들면 경제도 왠지 좋아 보이고 뭐 좀 참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 심리가 그렇죠. 저 갑자기 네. 우리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얘기했대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네. 기자회견 할 때 우리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찰하고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은 사실 말로는 경제 어렵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아 좀 이렇게 공정하게 본인이나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 가치가 있는 제대로 가치가 서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리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바이든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네. 그런 사람 죽이고 이런데 우리가 가담해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지지율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미국 반전 시위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특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소위 G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이제
1997년부터 한 2013년 요 정도, 그러니까 유권자들,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분석해보면, 911, 그러니까 911 테러가 2000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테러가 발생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겪어오면서 산 이제 세대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성세대들과의 가치관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고, 그러네요. 특히 금융위기라는 거는 미국의 재정적으로도 위기였지만 어떤 국가적인 위상으로서도 굉장히 흔들거리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G트라고 해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게 2008년 네.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예전만큼 미국에 대한 어떤 뿜뿜한 애국심, 뭐 무조건 뭐 USA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조금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자라온 세대들인 거고, 그리고 예전에 뭐 베트남전 이때만 해도 보통 이제 백인 남성들 위주의 그 68년대 그때 보면 이제 반전 시위였다면 지금 보면 유색인종들이 한 48% 이 친구들 지금 유권자들을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인종 구성도 바뀌었고 네네 그러니까 네. 내 나랑 같이 공부한 애들이 늘 백인이었 어떤 그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내 옆에 있는 애가 그냥 팔레스타인 출신이야. 그렇죠. 네. 뭐 멕시코에서 왔어. 네. 그러니까 인종적인 다양성과 종교적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 소위 Z세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갖고 왔던 어떤 뭐 자유주의나 뭐 어떤 특정한 정치적 철학과도 좀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젠더나 성 정체성이나 인종, 뭐 종교에 대한 어떤 관대함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많은 친구들이어서 이 반전 시위가 생각보다 좀 더 뜨겁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베트남 전 반전 시위처럼 옛날에 그렇게 지금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으세요? 그만큼은 아니겠죠. 그만큼은 아니겠는데 지금 그래도 그 동서부 남부까지 해서 지금 뭐 100여 개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체포된 사람만 한 달 만에 2,900명이 넘어서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런 사건은 별로 없었잖아요. 대학에서 그렇죠. 이렇게 장기간 지금 4월 18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또 경찰이 콜롬비아대 같은 경우 실제로 진압해서 체포하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이 세대에서도 본인들도 처음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뭐 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졸업식까지 사실 취소된다는 거는 인생에서 딱 한 번인 졸업식, 그렇죠. 졸업식인데 네.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평생 어떤 기억으로 남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이 기억이 굉장히 가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좀 그 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결국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목소리가 더 커질 테고 그렇다면 지금 이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미국 사회에 반영이 되고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정치 변화의 어떤 그 씨앗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참 바이든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바이든 통합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버니 샌더스 같은 굉장히 진보적인 후보도 네네. 있었고 또 민주당 안에도 뭐 자유무역 옹호하고 이런 클린턴주의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서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쫙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그렇죠. 인종차별을 오히려 더 하고 국경을 막아야 된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거 새로운 세대는 또 옛날에 버니 샌더스 같은 대상은 없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막 떨어져 나가고 있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실제 이 G세대가 지난 2020년에 그때 샌더스 후보를 바이든보다 압도적으로 지지했어요. 네. 당시 어떤 조사를 봤을 때 샌더스가 42%를 지지율을 받았고 그 세대에서? 그때 바이든은 14%였어요. 근데 이제 샌더스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바이든을 선택했을 뿐이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들의 가치관에 맞는 후보는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보단 나으니까 뭐 네. 공화당보단 나으니까 이런 거죠. 네.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 진짜 이게 맨날 이렇잖아요. 이게 평론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기나 뭐 한번 점쳐보자. 우리 이 자리에서도 한번 점쳐보기도 했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다가는 정말 트럼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케네디까지 영입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컨벤션, 그러니까 그 공개 경선, 바이든 사퇴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까지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바이든 정말 깜짝 사퇴하지 않는 한 반전 카드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정책을 바꿀 것 같지 않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네. 한 가지만 간략하게만 짚어봐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푸틴 사이엔 또 뭔가
러브라인이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둘 다죠. 네. 의기투합을 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푸틴이 어쨌든 이제 연임하고 거의 짜르 위치에 이제 올라가지고 가장 먼저 순방한 그 해외 순방국이 이제 중국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이제 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 만나서 하얼빈 쪽에 가서 가까운 평양까지 들렀다가 김정은 만나고 모스크바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상상력이 발휘되긴 했었는데 바로 그냥 갔어요. 중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북한을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금 뭐 경제가 전쟁 이후에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석유와 천연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큰 이제 가스관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성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한 상황에서 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은 지금 시진핑이 그 푸틴이 어쨌든 공공한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진핑이 뭔가 시간 좀 더 끌면서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스관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뭐 석유를 수입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었지만 알맹이는 살짝 빠졌다. 그리고 시진핑은 시간 나의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그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한 관전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네네. 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팀업 딱 해가지고 뭔가 네. 일단 미국 봐라 우리 이렇게 친하다라고 과시하긴 했는데 과시했지만 내용은 시진핑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겠죠.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그 특히 바이든 이 대통령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겠네요.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네. 불안불안합니다. 우리 바이든 배팅도 해놨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되면은 굉장한 파문이 올 거라고 지금 우리 여기 출연하시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전병서 소장님, 두렵습니다. 뭐 홍춘욱 대표님 다 김학균 센터장님 한 목소리로 다 얘기하시거든요. 뭐 경제, 정치, 안보, 기후까지 아주 뒤집어지겠죠. 트럼프가 네. 되면 뭐 지금 바이든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김학균 센터장님이 저희 끝내주는 경제에서 얘기도 하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이전에 대통령이나 여권이나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와 관련된 건이나 아니면 수사를 못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투표에 참여하자니 관련표가 무섭다라는 것이고 투표를 불참하고 다 그냥 밖으로 나가고 투표를 거부해요. 그럼 분모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야권표만으로 통과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투표장에 들어가요. 그 자리에서 투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 경쟁 법안 반대합니다. 투표를 안 가요. 투표를 하러 가게 되면은 당론은 지금 어쨌든 반대니까 투표로 가는 행위는 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현재 의원들이 감내를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제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당의 원내대표의 참모라면 우리가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이다. 함성은 하되 회장에 못 가도록 발목을 묶어놓는다. 네, 일본의 군비 증강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 그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최승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사실 그 일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란에서 좀 큰 일이 터진 그렇죠. 것 같아서 그거는 오시면 잠깐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대통령하고 외무장관이 탄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사망을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 중동 정세는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돌발적인 사고가 자꾸 터지면서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이 자꾸 전개되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뭐 다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접경지대에 이 새로 완공된 댐 거기 준공식에 참석하려고
외무장관 대동해서 헬기 타고 가다가 이란 북부가 상당히 산악지대도 많고 기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추락을 했었죠. 뭐 초반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유언비어들이 나돌았는데 뭐 이 불의의 악천으로 인한 사고라고 지금 정리된 것 같고 지금 뭐 팩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저희가 반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의 저희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사건은 지금 이란의 가뜩이나 좀 불안한 정치에 이 불안정성을 더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라이시 대통령이 사실 이란에서는 저희가 봤지만은 이란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있고 그 밑에 사실 대통령은 바지사장에 가까운 그런 존재인데요. 근데 라이시는 단순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85살이죠 지금. 네. 그 전임 호메인이도 90살에 죽었으니까 사실 몇 년 안 남았다는 게 중론인데 그래서 지금 후계자로 점찍어놨던 게 이 라이시입니다. 라이시는 뭐 저희가 살펴봤지만 법조계에서 크면서 굉장히 강경파로서 이제 반대파들을 잔혹하게 탄압해온 그런 전력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차기 이 보수파의 지도자로서 사실 좀 점찍어놓은 사람인데 이게 갑자기 3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급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보수 강경파 사이에서의 권력 투쟁이 다시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개혁파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뭐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민심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개혁파 정권 교체도 희망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수파가 순순히 넘겨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 원래 이란이 4년 중임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년 하면은 아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집권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보수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자기 보수파 쪽에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메네이도 당연히 여러 가지 견제를 할 테니까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능성이 있죠. 지금 아무래도 이 대권을 노리고 있던 수많은 성직자 그리고 군부 이런 보수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물밑 이 암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암투가 벌어지다 보면은 이걸 딱 국민의 지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좀 돌발적인 또 강경한 수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앞으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란 이야기를 조금 더 좀 큰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지난번에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이란 이야기 여러 차례 걸쳐서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서 보시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은 원래 준비했던 주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 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네. 일본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 주셨는데 군비 증강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충격 받았잖아요. 일본에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 이제 초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든 게 있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자위대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니까 군대 갖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어만 하라고 해서 자위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군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보시면.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독일은 분데스베어라고 정식 독일 연방군이 있죠. 정식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도 어정쩡한 이게 군대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모를 그런 자위대라는 형식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패전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를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그 맥락을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세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따지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거의 다 이 나쁜 짓 한 거는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쟁 뒤에 그래서 이 두 나라 모두 군대 다 강제로 해산당하고 그리고 너네 앞으로는 전쟁하지 못하게 우리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겠어 이렇게 승전국들의 강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자세도 독일 쪽이 더 심하긴 했습니다. 특히 독일 쪽은 주변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워낙 피해 많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도 아 독일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었잖아요. 예. 그때 1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그때는 독일군을 아예 없애진 않고 10만 명으로 딱 제한을 둬갖고 너네 절대 여기서
확장 못해라고 했는데 독일은 또 사실 그 뒤에서 몰래 이 힘을 키우고 있다가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그냥 급격히 팽창을 시켜서 전쟁을 일으킨 전력도 있어갖고 사실은 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게 사실 우리의 비극 6.25 전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우리나라의 전쟁 6.25 전쟁이 독일의 군대를 창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했나요? 그 당시 1950년 우리 6.25 전으로 슬슬 냉전이 결정적으로 심화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처칠이 이제 철의 장막이 드려지고 있다 예견을 했습니다만은 유럽 사람들이 그걸 아주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체감하게 된 계기가 이 1948년에 이른바 서베를린, 서베를린은 사실 동독 한가운데 고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베를린 봉쇄가 이뤄지면서 그걸 갖다가 이 미군이 아 이건 냅둘 순 없다. 그래서 이 비행기 셔틀을 계속 띄워갖고 서베를린에 물자를 공급해서 거의 1년 만에 이 봉쇄를 풀게 하는데 성공을 했죠. 하지만 그게 1949년 5월 정도에 풀린 다음에 곧장 이제 동서독은 분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분단 체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만든 게 6.25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 동서독 분단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1949년 10월에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원래는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신에 우리가 중국을 키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민주주의의 보도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확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1950년 역시 분단 체제를 갖고 있었던 우리 한국에서 김일성이 남침을 해들어오니까 야 이거 분단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쳐내려오는 건 진짜 금방이구나 라는 생각을 확 하게 됩니다. 그 생각 미국이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아니 이게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서방진영에서 이 위협이 확 다가오면서 야 그럼 이거 동독에서 그걸 발판으로 서유럽으로 침공해오는 게 이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는데 그전에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실현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확 화들짝 놀라면서 야 이거 이 당장 이거 안 되겠다. 그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군축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미군이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야 이거 과거의 군사강국 독일과 일본을 좀 내세워서 좀 방어를 강화해야겠는 걸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네. 그 거꾸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국가들이긴 하지만 지금은 저 이 당시의 소련이죠. 소비에트나 그렇죠.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의 적들을 다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 독일이나 일본이나 반공은 되게 투철했거든요. 네. 당연히 나치나 이 군국주의자들이나 공산당을 또 되게 싫어해갖고 반공 성향은 확실하다. 그래서 쟤들 어떻게 뭐 좀 잘 키워갖고 우리가 우리의 이 사냥개로 쓰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미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이 서방 진영의 일부로서 이 공산주의로부터 이 서방 자유 진영을 방어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군대를 창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됐던 거 아닌가. 일본은 좀 달랐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어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은 독일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짜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거는 나중에 1968년 68세대 등장 이후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반성은 안 했어요. 아, 다만 승전국의 눈치가 있으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철저하게 우리 탈 나치는 하겠다. 나치의 잔재는 없애겠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꼭 그렇게 죽을 줄 진 건가요? 막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진 않았던 당시에.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1950년대 그때 아데나워 정권이 또 보수파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민당이죠. 네, 그쪽에서는 이 우리 독일이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좀 우리 독일이 탈 나치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정상 국가가 되는 길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 안보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이때다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1949년에 나토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좀 유명무실했었는데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나토의 집단안보체제에 들어가서 우리 독일의 이 자유민주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이 어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그것도 말 된다. 특히 너네는 분단 국가잖냐. 근데 또 그 당시에 소련이 동독을 무장시키고 있었어요. 동독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제 경쟁이 되면서 그래 쟤네 동독군이 생기는데 서독군이 없으면 안 되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서독군 지금의 독일 연방군 분데스베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 주변국에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만 해도 여전히 이미 한번 자기들을 지배했던 프랑스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프랑스가 뭐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독일의 이런 재무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50년대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프랑스도 더 이상 반대하기가 좀 불안하거든요. 아, 그래 당장 독일이 밉지만 그래도 또 소련한테 쳐들어오면 그것도 곤란하잖아라고 해서 이 나토의 체제 안에서 얘기를 확실하게 독일이 딴 마음 안 먹게 한다 그런 약속과 또 독일이 그 당시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일 제2제국 그리고 나치 제3제국의 전통과는 완전히 단절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별개의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아주 신신 약속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낸 거죠. 결국은 나토를 창설을 했는데 그걸 끌고 가기에는 미국도 뭐 너무 많은 부담 질 수가 없고 영국, 프랑스는 맞습니다. 여전히 전쟁 이후에 회복을 다 못한 상태라서 네. 그 부담 좀 짊어져라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일본은 어떤 상황이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국 원래 일본은 맥아더의 점령군사령부가 등장한 다음에 이른바 평화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헌법 구조에다가 우리는 앞으로 절대 전쟁 목적의 군사력을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무력 수단을 딴 나라를 공격하는 데 쓰지 않겠다. 이걸 갖다가 명시를 해놓죠. 네. 하지만 이게 그래서 당시만 해도 계속 많이 하는 얘기가 일본을 평화로운 스위스 같은 전원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네. 뭐 그런 구상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6.25 전쟁 때문에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터진 뒤 한 달 뒤에 이른바 이제 경찰 예비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실상 군사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952년에 해상 경비대 사실상 그로 인해서 육해군이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일종의 최소한의 군사력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일본의 보수 정치권들도 평화헌법을 좀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외부 침공 목적으로 군사력을 쓰지 말라는 거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의 군사력을 그것까지 금지시키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름도 자위대라고 하자라고 해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방위청도 만들고 딱 이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를 만들죠. 아이고 시기는 딱 그때네요. 그러니까 독일은 1955년, 일본은 1954년이면 딱 어쨌든 6.25의 직후에 그 여파로 그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거는 맞네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일본은 헌법 개정을 하지는 않고 군대가 아닌 군대를 만든 셈이네요. 결국. 맞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헌법은 없앴습니다만 기본법이라는 헌법에 준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원래 거기도 처음에는 이 무력 보유를 금지했었는데 독일은 개헌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기본법까지 개정을 하는데 일본은 헌법 개정에 실패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일본은 호전성을 아직도 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이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정부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 당시에 뭐 이건 뭐 금방 영국 미국 이길 것처럼 침략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참혹한 전쟁에 원자폭탄까지 맞아가면서 이거는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우리를 전쟁에 이끌어놓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좌익 운동도 굉장히 심했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 좌익 세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 분단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정까지 해야 될 절박함이 없었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섬나라니까 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위되어 남은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독일은 동독이 있으니까 당시 네. 서독이 아, 동독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 그러면서 뭔가 군대도 만들고 정상 국가로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 이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었던 반면에 일본은 조금 명분이 약했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저 일본 가면은 항상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반전 분위기가 강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네, 보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분들은 네. 그 전쟁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반전 성향이 되게 강해요. 네. 요즘 들어서 점점 그게 잊혀지면서 네. 약간 우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분위기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도 거의 정규군 못지않은 규모의 군대를 갖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는, 그러니까 54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가 무장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씀인데 지금 네. 여기까지 군사대국까지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 궤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뭐 다 짚어볼 수는 없고 저희가 중요한 이정표들만 생각해 보면은 근데 당시 그래서 50년대 일본에 특히 계속 자민당 정권이 이어졌으니까 그쪽에 우파 전략가들은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재무장이 시급한 게 아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경제 재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쟁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는 안보 전략이라는 게 미국의 이 치하에서 이걸 받아들이자. 미국이 뭐 군사력 부담 지어가면서 냉전에 또 한국 데리고 냉전의 천병에 서겠다는데 뭐 그거 우리 땡큐지 그러면서 우리 자위대는 그거에 대한 지원 역할로서 이 뭐 크게 힘을 쓰지 말고 거기 남는 힘을 다 경제력 재건에 우린 써야 된다. 그래서 이 1950년대 60년대 일본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렴한 노동력으로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면서 중공업도 재건하고 일본이 64년 도쿄올림픽까지 그렇죠. 일으키고 그리고 이 와중에 그러면서도 이 약간 불안한 측면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안보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1960년에 안보조약 개정을 합니다. 미일 안보조약. 네, 네. 그래갖고 원래 그 당시 1952년에 맺어진 첫 안보조약에서는 미국이 반드시 일본을 지켜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신미일 안보조약을 맺으면서 이 미국이 이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걸 명시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이 찬반 경론이 벌어졌었어요. 네네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 하면서 결국에 또 전쟁 국가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좌익의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어갖고 그때 유명한 안보 투쟁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막 수십만 명이 시위에 나오고 시위가 너무 심해갖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위를 못할 정도였어요. 아, 미국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네. 근데 어쨌건 우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안보의 발판을 다져놓은 다음에 경제 발전을 쫙 해가면서 70년도에도 이 안보조약 연장을 시켜내고 그리고 72년도에는 오키나와 반환까지 원래 그전까지는 오키나와가 미국이 계속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오키나와도 반환받고 그 당시에 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목을 잡히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도대체 아시아 안보를 이렇게 다 책임지고 있어야겠냐. 그래서 이 안보의 역할을 조금 더 아시아 국가들에게 좀 더 넘겨줘야겠다. 우리 또 돈 너무 많이 써서 힘들어. 그래서 일본에 그때부터 적극적인 이 안보 책임 역할 주문을 합니다만은 그때도 일본은 약간 실리를 많이 챙겼어요. 네. 군사력을 우리가 강화하기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경제를 일으켜야지 네네. 라고 한 발 두 발 빼면서 그래서 1980년대 드디어 거의 미국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경제가 올라갔죠. 그렇죠. 네. 미국의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네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네. 너무 네. 견제한 거죠, 미국이. 맞습니다. 네. 이제는 일본이 경제력이 우리의 70% 정도까지 쫓아왔네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에서도 그 당시에 그래서 엄청나게 환호했죠. 우리가 권토 중래에 갖고 드디어 이 진주만은 이후 우리의 치욕을 씻었다. 막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왔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발생한 걸프 전쟁이 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걸프 전쟁이요? 그러니까 네. 냉전 종식은 89년, 90년, 91년 이때 동구권하고 소련이 무너진 사건이고
걸프 전쟁이 91년. 1차 걸프 91년이죠. 네. 네. 쿠웨이트 침공했던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던 거죠. 네네. 네. 그게 어떻게 연결이 이것도 되나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91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갖고 걸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이 돼갖고 수많은 국가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이 쿠웨이트를 도와주고 이라크를 밀어내기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뭐 미국과 사우디가 총대를 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의료지원부대 파병해갖고 예, 그 다국적군의 이동으로 참전했는데 일본은 이 평화헌법에 족쇄가 있으니까 이 우리가 군대는 못 보내지만은 돈은 많이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많이 물자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나름 성심껏 꽤 많은 액수를 지원해줬는데 딱 그래서 우리가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밀어내고 쿠웨이트를 탈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쿠웨이트가 다시 정부를 찾은 다음에 쿠웨이트 왕정에서 이 다국적군에 참가한 국가들에게 감사장을 쫙 보냈습니다. 저희 나라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쫙 인사를 돌렸는데 일본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군대를 안 보냈고 다국적군에 공식 참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국가 여론이 야 우린 돈만 대고 감사도 못 받고 우리가 호구냐?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 그때 생겨난 의식이 야 이게 군대가 무력을 못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푸대접 받는구나 돈만 와도 결국에 빚 좋은 개살구나 호구만 되는구나 라는 여론이 그때 막 뜨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보통 국가론이 막 힘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만큼 경제력이 성장했으니 이제 좀 군대 키우고 평화헌법 고쳐갖고 제대로 된 국가로 대접을 받자 국제사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럼 걸프전 직후에 그랬다면 그게 90년대인데 근데 네. 제 기억에 일본의 90년대는 진보의 시대 아니었어요? 왜 그때 우리나라하고 관련해서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도 나오고 맞습니다. 뭐 그랬던 때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우파들 사이에서 그런 의식이 떠오르고 있었지만은 일본 전체 국민 여론을 따지면은 그 당시에 좀 그런 식으로 여전히 예, 좌파들이 굉장히 강세였던 게 맞습니다. 1990년대 그때 자민당 일당 정권이 그때 예,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 무라야마 사회당 출신 총리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무라야마 총리가 굉장히 위안부 문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담화를 통해서 뭐 사죄의 뜻도 표명하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그때부터 또 확 풀리기 시작했죠. 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총리들이 뭐 자민당과 뭐 이 자민당으로 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에 또 자민당에서도 전향적이었죠. 뭐 오부치 총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네네네. 통해서 한일 관계가 이제는 미래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전향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본이 좀 정신을 못 차릴 때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들어와서 그 80년대 잘 나가던 버블 경제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 혼란은 버블 경제 붕괴에 그 막 경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국내 문제로 정신 없던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이 그때 시작된 거죠. 90년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일본에서는 지금 대외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내부 개혁이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가 뭐 경제대국 일본을 만들려고 하면서 일본 내부의 병폐가 너무 심각하게 쌓였다. 이게 버블 경제로 터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득세돼갖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도 대외 정책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국내 정 개혁이 이슈였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고이즈미 총리죠. 아, 고이즈미 총리. 네, 우리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헤어스타일로도 막 기억하시는 네네네. 분들 많겠지만은 이 고이즈미 총리가 사실 우리에겐 좀 이 약간 우파 극우 정치인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몇 번 망언도 있었고 네. 야스쿠니 참배 많이 하고 뭐 독도 관련된 독도는 일본 땅이란 막 그런 얘기들 막 노골적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엔 좀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고이즈미는 그 정도까지 극우는 아닙니다. 고이즈미는 아시겠지만 평양에 두 번 가서 김정일이랑 회담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갔을 땐 현충원도 참배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걸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이즈미는 머릿속에 든 생각이
그 당시 일본 우정개혁이라는 큰 이슈들, 그러니까 일본의 관료조직의 병폐를 개혁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된 사람이어서 대외정책은 어떻게든 좋다. 뭐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독도는 우리 땅 하면 좋아한다면, 야스쿠니 가면 좋아한다면 하지 뭐. 그리고 뭐 아, 한국에서는 현충원 가야 좋아한다면 아, 가지 뭐. 뭐 그리고 아. 지금 북일 문제 고치 아팠잖아. 아, 내가 수교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쪽이어갖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당시 일본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문제에 발목 잡혀서 대외적으로 뭘 딱 하나의 대전략을 추구하지는 못했던 시기. 혼란기를 쭉 가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사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기억이 나는 거는 아베인데 사실. 맞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뭐라 우경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아베도 사실은 고이즈미 다음에 첫 번 집권했었죠. 2000년대 네네네. 중반에. 네. 근데 그때 일기 집권은 오래 못 갔어요. 조금 하다가 아, 대장염 때문에 그냥 좀 여러 가지 정책 실패하고 물러났고, 아베도 그때는 사실 대외 정책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그 당시 또 일본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게 일본 대지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 다시 흔들리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도 아니다. 일본 내에서 야, 자민당도 안 돼갖고 민주당 밀어줬더니 민주당도 아니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되냐? 우리 일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다시 짠 등장한 게 아베 신조였죠. 2012년이죠. 그렇죠. 네.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이고 네. 네. 그 뒤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면서 간나우토 총리 실각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잠시 노다 총리가 있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갔죠. 근데 이때 아베가 2기로 들어서면서 준비를 칼을 갈고 나옵니다. 야, 내가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 실패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땅에 떨어진 일본의 이 분위기를 쇄신하려면은 국내 개혁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이 국제적으로도 이제는 달라진 위상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정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일본의 부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경제정책도 아베노믹스를 갖고 오고 대외정책도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일본이 주역으로 이제 나서야겠다라는 그 비전을 들고 아베 2기 정권이 등장을 하죠. 그렇군요. 그 2기 정권은 어쨌든 큰 전략을 가지고 방향차를 돌리는 그런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때 우리나라하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 집권하던 그 시기가 한일 관계가 2010년대 그런 여러 전향적인 총리들의 일본 총리들의 노력으로 우리 측에 뭐 그래도 화답도 있고 해서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2012년 그 무렵에 진짜 파국을 맞게 되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독도 방문을 기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일 뒤에 진짜 큰 걸 터뜨렸죠. 일본 덴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했어요. 일왕의 사죄. 네. 아. 사실 독도 방문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일본의 사회에 있어서 덴노를 건드리는 건 정말 금기지 않습니까? 근데 덴노에게 사죄를 요구했다는 그것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죠. 그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갖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진짜 분위기가 싸해갖고 한국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랑 지금 싸워 붙어보겠다는 거냐, 진짜 험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일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정서는 없다가 네, 그런 정서가 좀 약했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야,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을 이렇게 힘든 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라고 하는 생각이 온건파에까지 미치면서 그래서 많은 일본 전문가 분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우경화가 한층 더 높아졌고 아베는 굉장히 대중정치인입니다. 그런 것과 영합하는. 그러면서 야, 이 분위기를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우경화 정책 패키지들을 딱 들고 집권을 하게 된 거죠. 아, 왜 국가운영, 뭐 군사전략에서도 대전략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아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새로운 대전략이 나왔다는 얘기인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일기 때와는 그리고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 모습들이 아베가 들고 나옵니다. 경제를 살려야겠다. 우리 잃어버린 10년, 20년 겪어왔는데 이제까지 좀 너무 밋밋하게 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들고 와서 확실하게 돈 풀어서
확실하게 경제를 살린다. 그래서 뭐 구도다 일본은행 총재도 내세우고 대외 정책도 이제 더 이상 국제 문제 돈만 대고 별로 인정도 못 받는 호구 일본은 탈피해야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 이 국가 방위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자위대 강화가 명시가 되고 그때부터 아베는 물밑에서 평화헌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서 이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처음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넓혀갖고 인도양까지 확장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쭉 들고 나오면서 우리가 그 거대한 지금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세력 구도 속에서 일본이 중추 국가로 중심을 잡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2009년 이후에 피부트 아시아 이야기 하다가 중간 어느 때쯤인가부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바이든 때 와가지고는 인도 태평양 뭐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 얘기하면서 우리도 거기 끼어들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는데 이게 사실 그러면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아이디어가 미국으로 가서 활용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일방적인 영향은 아닌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당시 미국에서도 2000년대까지는 중국이랑 사이 괜찮았어요. 후진타오 주석 시대에는.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이 딱 이제 집권하면서 점점점 대국 굴기를 내세우고 미국과의 야 우리가 이만큼 컸는데 우리가 미국이랑 좀 대등한 역할 가야 되지 않겠냐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2010년대부터 미국에서도 뭐야 이것들이 꿍꿍이가 있었네 하면서 미중 대결이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베는 그 판세를 정확하게 읽은 거죠. 야 이게 우리의 기회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냉전 시대 상기에 보면은 이 소련의 부상 때문에 일본을 기사회생 시켜줬듯이 지금 중국이랑 붙으려면은 중국은 소련보다도 만만치 않은 국가인데 절대로 미국이 혼자서 이 역할을 다 담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힘을 손을 또 벌리겠느냐? 우리 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 달리 경제력이 충분하니까 군사력까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서 그 미국의 대전략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녹아들어 가면은 우리 일본도 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보통 국가,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겠다. 이런 대전략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본이 처음부터 뭔가 군사대국을 목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밀고 온 거는 아닌데 그때는 경제를 어쨌든 살려보려고 하면서 미국의 안보우산 안에서 국방비 아끼면서 이렇게 경제를 살려오다가 그게 어느 수준에 올라왔을 때 견제를 받고 플라자비 같은 식으로 견제를 받고 잃어버린 10년을 살짝 휘청했다가 그 시기에 혼란을 딱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대전략을 쫙 펼쳐서 네. 군사대국과 정상국가, 보통국가 이렇게 딱 세팅을 했다는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자위대 증강은 그래서 사실 2013년에 내세운 아베 정권이 내세웠던 그런 새로운 안보 전략의 틀 안에서 그 연장선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정말 일본이 추구하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디까지 바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 이 정도에서 끊고 그 이후에 10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베 기시다 지금까지 네. 이어지는 거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심층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워커노믹스에서 일본이 전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군사력을 증강시켜왔는지 그 역사를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매일 12시 30분에 들어오셔서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12시 반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